그러니까 일의 잔상이 안 벗어나져요. 최소 2주 이상을 장기 여행을 하면 일이라는 걸 잊게 되면서 약간 진정한 조금 휴식과 자유를 만끽하고 와서 그때는 다시 또 반가운 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거의 저 혼자 하다가 후배들하고 같이 하면서 당연히 같이 작업한 후배들의 생각이 났죠. 뭐한주한주그 해내갔던 거가 주마등처럼 흘러갔던 것 같아요. 외부에서 더군다나 스텝으로서 상을 받는 게 거의 드문 일이어서 사실은 뭐 거의 퇴직 전까지는 받을 상상도 못했죠.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 솔직히 묵묵히 수고했던 거가 아 이런 식으로 뒤늦게나마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는 거라서 되게 기뻤습니다. 어떤 일이든 일을 그러니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가장 그 능률과 즐거움, 행복을 선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일을 중독 정도로 해서 사람이 실연당해서 울고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. 이제 집에 가서 울고, 집에 가서 펑펑 울더라도 그 항상 출근을 해서 약간 AI 로봇처럼 그런 부분에 약간 일에 미쳐 있어서 그 극복을 오히려 했던 것 같아요.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로.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되게 중요한 건데 저희 쪽 일도 소통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그거는 사람들하고 특히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면 스태프들은 소통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. 그런 부분이 훨씬 자기 가치를 높이거나 자기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거라고 꼭 중요한 요소라고 꼭 말을 하거든요. 자주 일 외적으로 차를 마시든 이럴 때 항상 일 얘기 포함 그런 시시콜콜한 이런 얘기를 많이 유도도 하고 많이 수다도 떨고 후배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소통이 중요하다. 어떤 분야를 떠나서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늘 얘기해주고 싶은 말입니다. 지식 채널을 탄생시킨 그 편성에서 김진혁 PD가 있었거든요. 애초에 그 편성회의에서 그 아이디어를 냈을 때 약간 충격적이기도 했고 하루 이틀 꼬박 해야 되는 작업이어서 저희 같은 사람이 작업을 하는데 좀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저는 그거 보자마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매료돼가지고 지금은 다른 데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꼭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가장 크네요.